일단 네, 폴더에 고소 자료라고 있는데 제가 일본어 레슨을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일본어를 좀 배워보고 싶은 거야. 내가 노래를 하는데 그 일본어 노래를 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일본어 레슨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했죠. 네이버에다가 검색으로 일본어 레슨 찾아가지고 했지. 일본어 레슨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 카톡으로 연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군데 일본어 레슨 좀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혹시 일본어 레슨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 한대. 이쪽 지역에도 하신다고 우리 집으로 와가지고 이제 방문 레슨으로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날이 뭐 수요일이다.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첫 레슨을 하기로 해요. 이러면서 그 사람이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디 어디로 입금 지금 하시면 된다고 그 입금을 하래. 근데 뭐 1회 레슨, 2회 레슨 이런 게 아니고 난 당연히 4회 레슨일 줄 알았더니 5회 레슨을 한대요. 그래서 5회, 아, 큐가 잡힌 관계로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네. 퀸. 누구지? 아. 오기로 했는데, 이 인간이 수업 하루 전날에 연락이 온 거야. 아, 죄송한데, 자기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다음 날 다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날 내일 수업 다시 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일 수업인데 내일 모레 수업을 해요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다음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수업을 다시 하기로 했어. 이틀 뒤에 수업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 이틀 되는 날에 그날 당일에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아침도 아니었어. 뭐 수업 3시간 전쯤 그 인간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 진짜 죄송한데 갑자기 차가 퍼져가지고 못올것 같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나는 좀 화가 나는 거죠. 나는 내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아, 그 수업 3시간 전에 갑자기 캔슬을 해버리니까 이제 제가 화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송한데, 나는 두 번이나 이렇게 수업 캔슬한 사람이랑 같이 수업을 못 하겠다. 같이 못 하겠으니까, 수업료를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진짜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되니. 근데 나는 굳이 그 사람, 네.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벨코즈를 해보겠습니다. 썰 풀고 큐도 올려줘요. 아, 오케이.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일단 이거부터 맞춰놓고. 뭐, 유성 들자. 침착 들자. 그러니까? 아, 맞아. 차가 퍼졌대. 차가 갑자기 퍼졌다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아, 미안한데 나 환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두 번이나, 그렇지, 그렇지. 두 번이나 펑크 내고, 그러니까 내가, 아, 환불해달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번 주 금요일에 환불을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갱을 좀 많이 당해봤어요. 호갱을 많이 당해본 입장으로서 나는 알아. 이 사람은 나한테 환불을 안 해줄 것 같은 거야. 금요일까지. 그래서, 아니다. 오늘 환불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오늘 오후 6시까지 환불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 자기가 지금 돈이 없대. 내가 지금 입금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돈이 없대, 갑자기. 그리고 차 퍼져가지고 뭐 70만 원을 냈다는 겨. 그러면서 자기는 뭐, 네,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할 때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여러분들이 알려주세요.
우린 지금 진게 아니야. 우리는 진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해진 거야. 이제 모르겠다. 아, 고소자료 70만 원. 아, 그래. 그러니까 70만 원을 썼대요, 자기 차에다가. 차에다가 70만 원을 썼으니까 자기가 돈이 지금 없다는 거야. 봐달라는 거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갚는 걸로. 내가 안 된다, 안 된다 하긴 했는데, 어떻게 걔가 안 보내주는데 그냥 뭐 기다려야죠, 하염없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어. 입금하세요, 변제하십시오, 이러면서. 근데 걔가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는, 아, 진짜 돈꼭 바로 갚을게요, 제가 환불 바로 해드릴게요, 이러더니 내가 오늘까지 갚으세요, 이러니까, 아,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이러면서 완전 점찍고, 완전 그 태도가 확 돌변을 하는 거지. 돈을 주기가 싫은 거지, 자기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일주일 정도 돈을 안 갚았을 때그 사람 블로그를 들어가 봤어. 일본어 뭐 블로그, 뭐 누구누구의 일본어 교실, 이러면서 하는 거를 내가 들어가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내일 했대. 한 손당 뭐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하는 내일을 자기가 받았대. 그 돈이 어디서 났겠냐고. 내 지갑에서 나온 거 아니야. 내 지갑에서 나온 내 레슨비로 내일을 해놓고서는 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나한테 못 갚겠다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약간 뒷목이 탁 당기는 거죠. 빨리 돈안 갚으면 당장 내가 고소를 하겠다. 고소를 하겠다. 그랬더니, 고소해, 킥킥킥킥킥, 막 이러면서. 어차피 너 증거도 없고, 나 고소 못 한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그왜그 법률사무소? 거기 가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무료로 상담해주는데 가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민사를 처음에 하려고 했지. 난내 돈을 떼먹고 간 거니까. 근데 민사로 하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대요.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래. 진정서를 진짜 예쁘게, 제가 또 서류를 좀잘 써요. 그래서 진정서를 써가지고 경찰서로 찾아갔지. 가니까 이제 그 사람이랑 내가 얼굴 보고 대화한 적이 없어서 사이버 수사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수사대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정확한 신상 모르겠으나 계좌번호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 얼굴도 안다. 그랬더니 그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이 좀 소름이었어. 뭐였냐면, 지금 진주 씨가 가지고 온 그게, 대포일 가능성이 있다. 이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랑 얼굴이랑 이름이랑 이게 실제일지 아닐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진짜 마음 먹고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한 거면 진짜 그렇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그 계좌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대요. 오래 걸리는데. 아,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상이랑 뭐 그런 거는 도용이 아니었고, 그 사람을 만나서 조사 중이에요.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그 일이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조사 중이에요. 두달 정도 걸리니까 그쪽에서 연락이 오더라고. 그 사람이랑 같이 조사하고 있다. 근데 결론은 그 사람이 자기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대. 어떻게 부인하냐면, 난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 없었고, 그 레슨비를 편취할 목적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그 사기꾼 왈. 나는 처음부터 레슨비를 편취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사기를 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피해자가 있잖아. 내가 돈을 못 받았는데, 나는 레슨비도 못 받았고, 레슨도 못 받았잖아. 아, 그렇네. 이렇게. 처음부터 레슨비를 편취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그게 갈린대요, 수사를 하는 게. 이 사람을 송치를 하느냐, 마느냐가 그게 갈린대요.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레슨비를 받아냈어. 어떻게 받아냈냐면, 카카오톡 보면 1대1 멀티 프로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정한 사람만 내 프로필을 볼수 있게 하는 거야.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 돈을 가지고 튀었지? 내가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카카오톡 프로필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엿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욕하면 내가 맞고소를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무서운 거지. 그래서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에다가 어떻게 해놨냐면, 프로필 사진은 검은 배경에 그 사람 이름, 뭐 김땡땡, 검은 배경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해놨어. 그냥 크게 김땡땡 씨돈 갚으세요 이렇게 해놨어. 내가 정확하게 한 일주일 있다가 반응이 오더라고. 일주일 있다가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야 진주야 키키키키키 이러면서, 너 그거 공연성으로 뭐 모욕죄 뭐 어쩌고저쩌고 너 맞고소한다, 뭐 내가 너 고소할 테니까 경찰서에서 보자, 무슨 년아 이러면서 나한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욕을 막 하면서, 야이돈 받고 꺼져 이러면서 계좌 입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계속 경찰서 들락날락 하면서, 진짜로 얘는 6개월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진정서 넣고 자기 돈 써가지고 시간 들여가면서 얘가 진짜로 하려고 하나 보다 하면서 약간 좀 쫄렸을 거야. 무서우니까 발을 동동 구르던 차에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지, 멀티 프로필로. 그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진짜 내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해놨으면은 모욕죄로 내가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서 그 사람 이름 언급하면서 돈 갚아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는 1대1로 해놨잖아요. 그 증거도 있어. 1대1로 해놓으면 공연성 성립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고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놨지. 나도 무서운데.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경찰서에 바로 전화를 했지. 아,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이런 사건이 있어서 그 저번에 진정서를 넣었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돈을 받았고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욕을 하면서 협박을 했다. 너 고소하겠다고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이러면서 욕하면서 나한테 협박을 했다. 그랬더니 형사분 말씀이, 내가 한 프로필에 한 것도 공연성 성립이 안 되니까 고소를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한테 1대1 채팅으로 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모욕죄 성립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조사는 쭉 해보겠으나 내가 고소를 당한 거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 결론, 도둑이 제발 저렸다. 진징 인사해줘. 안녕. 레슨비는 정말 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네, 레슨비는 12만 5천 원이었어요. 12만 5천 원 없으면서 내일 20만 원짜리 하러 다니고, 반지 사고, 뭐 30만 원짜리 염색이랑 펌 하고 다니고, 그래놓고서는 10만 원 없다고. 근데 저는 일단 당장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았지만, 여러분 봐봐요. 그래,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 사람한테 쓴 시간이 지금까지만 해도 6개월이야. 그리고 그거 생각만 하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화가 잔뜩 나왔는데, 난 절대로 고소 취하할 생각이 없고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한테 빅엿을 매길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저한테도 인사해주세요. 안녕. 사기 전과 여러 개 없으면 이거 하나로는 기세에 뗄것 같은데. 예, 저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판결 가지고 민사로 넘어가 볼까 생각 중이에요. 시참 어떻게 할까? 친구 요청이 많이 왔는데. 닉네임 이쁜 순으로 뽑아주세요. 그럴까? 제 봤습니다. 그냥.